안녕하세요. 영 이지국입니다. 오늘은 알타리 김치를 맛있게 담아 보겠습니다. 알타리를 깨끗이 다듬어서 씻어 왔습니다. 알타리를 칼로 뿌리 자르고 잔털 잘라주고 또 위에 시큼시큼한 거 잘라버리고 천일염 한 컵으로 절여 보겠습니다. 시간은 1시간 반 절이면 됩니다. 30분에 한 번씩 뒤집어 줍니다. 저는 알타리를 먹을 때 무보다 잎사귀가 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무 이빨을 깨끗한 건 다 버리지 않고 넣었습니다. 재료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. 배 반개, 사과 반개, 실을 빼고 믹서에다 갈기 좋게 잘게 썰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새우젓도 한 큰술 넣겠습니다. 생강도 작은 거 4쪽 정도, 찬밥은 3큰술, 마늘도 매실청도 3큰술 넣겠습니다. 멸치젓은 종이컵 반컵 정도 넣겠습니다. 물도 75ml 넣겠습니다. 그래서 믹서기에다 곱게 갈아줍니다. 곱게 갈아준 걸 양푼에 따르고 고춧가루 10큰술 넣겠습니다. 마늘도 3큰술 넣겠습니다. 그리고 설탕도 넣겠습니다. 파도 두 줌을 네 번 잘라주겠습니다. 그리고 양파 반 개도 곱게 썰어주겠습니다. 그래서 모든 양념을 다 넣고 섞어가지고 잘 배합해가지고 이제 알타리 김치를 넣고 버무리면 완성입니다. 잘 버무려서 꺼내기 좋게 3개씩 이렇게 묶어서 넣겠습니다. 정말 맛있게 생겼습니다. 익으면 정말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게 생겼습니다. 오늘 또 영 이지국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